일단 그 자유롭게 그 말씀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오히려 여러분이 그 총리로서의 제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은 지금 제 스태프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다가 나중에 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 시간을 좀 지켰더니 그 소프트 사이언스라는 경제학자도 하드 사이언스라는 과학기술자 반열에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2학년 말까지는 저 이과 지망을 했었습니다. 그 1959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있었는데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원자력공학과가 생기고 그 원자력공학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서울대학에서 소위 카트라인이 제일 높았고 원자력공학과 1등 입학생이 서울대학교 전체 1등 입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 후로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 쭉 보니까 역시 그 당시 공부자라서는 거의 다 저 서울대학교 이과 중에서 공과들 많이 가서 나도 공부 잘해서 여기 가야지 하고서는 고1 때 저 공대 지망을 해서 수학하고 물리하고 화학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것이 제가 고1 때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송길상 선생님한테 화학을 배웠는데 고1 때 제가 화학을 잘한다고 고3 학생들 모의고사 채점을 저한테 시키셨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놀래가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 되게 단답형인데 아직 이래갖고 그 당시 고3 학생들의 화학 성적을 제가 많이 알고 있게 되고 그때 공부자던 사람들이 또 화공과 전자과 기계과를 많이 가서 아 이런 데가 좋은 데인가 보다 하면서 그 화공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2 때 10월인가 11월인가 됐었는데 아, 학생들 보고 어느 과 갈 거냐고 미리 예비조사를 했었는데 제 480명 정도 졸업 중에 380명이 이과고 100명이 문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한 1-20분 동원이 돼서 이과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문과가. 그래서 그 문과를 가도록 1차 다시 지망을 받았는데 그래도 360명인가 밖에 안 되니까 각 담임선생님들이 책임지고 문과 학생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캠페인에 희생이 됐습니다. 생물을 가르치시던 정만진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백지를 하나씩 다 나눠주시고 나서는 교정에 있는 나무 이름 아는 대로 다 해라. 근데 저는 잘 모르겠대요. 어떤 지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써냈는데 다섯 개도 못 써내니까 저 선생님이 열 개 못 써낸 사람 다 이렇다고 해서 저한테 여긴 다 묶어야 그러세요. 그래서 아 저는 이겁니다 그랬더니 너 나와 그래서는 이 굴방을 한테 때리시더니 중학교부터 다녔어 고등학교부터 다녔어 그래서 중학교부터 다녔습니다 했더니 그럼 이 교정에 5년 다니면서도 교정에 있는 나무 이름 몇 개도 모르는 거는 관찰력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과는 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문과 가게 됐습니다. 그 문과 갔다가 그 다음 해 1월 달에 무슨 과를 갈 것이냐 뭐 이런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과에 비교적 가까운 게 문과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당시에 경제학과가 비교적 첨단학과 아니었습니까?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첨단학과라고 알려져 있어서 경제학을 하게 되고 66년에 경제학과에 입학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와서 이과가 아니라 워낙 이과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 과학기술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암달이 박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몇 가지 그냥 에피소드를 말씀드려서 그 말씀 거리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1970년대에 미국의 대학교이고 또 하나는 2007년에 제가 런던에 가서 경험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총장할 때 경험했던 것.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림으로써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이제 한국이 굉장한 수준의 뭐 경제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나 최근에 보면은 동계 스포츠 면에서나 굉장한 나라가 저 됐는데 이 굉장한 나라를 더 좀 더 좋은 나라 그야말로 선진의 국가로 만들고 그 상황을 상태를 계속 하려면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기초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봉우리를 키워야 된다. 이 엘리트라고는 거부하는 분들 많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엘리트를 키워야 된다. 봉우리를 키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초 교육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기초 잘하는 응용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응용이나 기초 분야에서 봉우리를 좀 키워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엘리트를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1970년대 미국에 가서 대학원생도 지냈고 또 교수도 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대학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대학 개혁이 정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1957년도에 구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올리고 또 1960년대에는 월남전 때문에 캠퍼스에서 정말 너무 대모도 많고 또 그 과정에서 그 미국의 사립대학들의 그 재정이 나빠져가지고 사립대학이 계속 존립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의문이 있던 때에 미국 대학에서는 개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뭐 여기서 여러분께 그 미국 70년대 미국 대학의 개혁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응용에서 기초로 가자, 좁게에서 넓게로 가자라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때는 그냥 관찰만 했었고 교수할 때는 제가 그 대학개혁위원회에 들어가서 저 조금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래에는 메디컬 스쿨 가려면은 생물이라든지 이런 이과 메이저를 해야 되고 로스쿨 가려면은 정치학이나 경제학 등 문과 공부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리하거나 했었는데 1970년대 이걸 다 깨버리자는 거였습니다. 생물학과 나오고도 로스쿨 가자, 정치학과 나오고도 충분히 저 메디컬 스쿨 가게 하자 이런 것이 하나의 그 대학교 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넓게 가시자 하는 것이었고 이제 응용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당시에는 뭐 그 소련이 상당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소련을 따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초 중심으로 가시자 해서 대학 개혁이 정말로 많이 그 벌어졌습니다.